진짜 이거 짜증난다 이거. 네. 아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서 네. 왜냐면 필요하거든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왜 박수 주나? 왜 박수 쳐요? 대표팀 두 경기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그 중요도는 비할 바가 안 되겠지만 네네. 1호신문 저희 회사가 그 기자협회 축구대회라고 네. 1차전에서 어? 한 10여 년 만에 오케이. 승리를 거뒀다. 어제한테 아주경제라는 경제지를 상대로 몇 대 몇?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진짜? 3대 2 역전. 그리고? 2차전이 이제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몇 시에 3시쯤에 당연히 질 줄 알고 점심에 식당을 예약을 해놨어요. 이야 2라운드는 과감하게 기권. 1호신문 축하합니다. 1승을 대단한데요. 네. 오늘 해볼 얘기는 그 평가전 두 경기가 있었죠. 네네네. 코스타리카, 카메룬. 뭐 요 얘기 간단하게 하면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1명의 그 조직이 잘 갖춰져서 네. 경기 운영도 잘하고 네. 개인의 능력도 잘 발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좌우 윙백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수비적인 불안 있잖아요. 네. 100% 만족하지 못한다. 네, 좌우 측면에 있는 윙백들도 네. 약간의 고민이 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미드필드에서 정우영 선수는 항상 벤투 감독이 부름을 받으면서 많은 활동량을 통해서 커버플레이를 해주잖아요. 황인범 선수의 저는 존재감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권창훈 선수가 그 컨디션 있잖아요. 네. 예전에 잘했던 그 모습이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도 조금 약간의 문제점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이 공격에서는 황의조 선수가 지금 올림피아 코스로 가긴 했지만 네. 최근에 득점의 감각이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뭐 100%는 아니지만 지금 수비나 미드필드 공격에서 나와야 되는 선수들이 100% 나오지 못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요. 코스타리카전에서의 그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압도하면서 뭔가 경기를 지배하면서 또 득점도 만들어내고 두 골에 실점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아쉬웠던 평가전이 아니었나. 저는 두 경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아 벤투 감독 진짜 자기 갈 길만 꿋꿋하게 가는 사람이다. 경기하기 전에 그동안과는 다른 축구 보여주겠다 했는데 큰 틀에서의 변화는 전혀 없었다. 아예 큰 틀에서의 다른 축구 혹시나 뭐 선수비 후역습이라든지 이런 전술을 테스트해보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었죠. 그렇죠. 이 월드컵이란 대회가 적게는 15-16에서 많게는 18-19 정도 20명 채 기용 다 하지 않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평가전이면 또 다른 자원을 테스트해볼 수도 있는 건데 벤투 감독은 18-19명 정도만 딱 기용을 했다. 이 감독에게 평가전이라 함은 어떤 실험이라기보다는 진짜 실전에서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경기인 것 같다. 저는 2차전에 그 카메라전 있잖아요. 네. 실점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저는 권경원 선수도 100% 저는 신뢰는 주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네네. 손준호 선수, 네. 황인범 선수 그러니까 조금은 안정감은 있었다. 케미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이 손흥민 선수 바로 밑에 정우영 선수를 썼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재성 선수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이재성 네. 선수를 측면에 놓은 건 난 너무 좋았고 네. 벤투 감독의 생각이나 그런 철학은 저는 인정해야 되고 전 인정해요. 왜냐면 정말 이강인 선수의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우영 선수를 계속 활동 그러니까 여기를 쓰면서 저는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황인범 선수가 개인 기술도 있긴 하지만 좀 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지금 프리메라리가에서 네. 벤투 감독이 얘기했던 뭐 수비적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네. 지금의 컨디션이라면 경기를 뛰켜보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한 번쯤은 해봤어도 괜찮을 건데 네. 저는 그냥 벤투 감독을 그냥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선수 기용은 감독의 권한이기 때문에 팬들이나 기자들이 뛸 수 있는 어떤 실력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계속 카메라를 비춰주고 네. 이강인 선수를 환호하고 그 얘기하잖아. 벤투 감독이 귀가 열려있다 하기도 이강인 선수를 두둔할 수는 있지만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네. 예, 네. 내가 감독이라면 네. 이런 포메이션으로 가져가서 저기다면 저는 이, 내가 만약 감독 이강인을 한번 씁니다. 네. 근데 벤투 감독은 존중한다. 어쩐 당연하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벤투 감독이 어떤 그리는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잘 안 됐다는 판단이 맞겠죠. 만약에 2대 0, 3대 0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래 됐다. 한번 넣어볼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왔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도 아쉽습니다.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 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욕심을 좀 더 내자면 양현준도 궁금했어요. 하지만 결국 뭐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고 다만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팬들이 이강인 하는 게 과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되나. 물론 그 아쉬운 마음은 저도 100번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직접적인 거잖아요. 선수들도 듣고 그렇죠. 감독도 듣고 그렇죠. 코치도 듣고 그렇죠. 약간은 팀 분위기를 좀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이지도 않나. 그래서 인터뷰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얘기하잖아요.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많은 팬분들도 강인이를 분명히 보고 싶었을 거고 저도 한 감독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벤투 감독을 왜 뽑았냐고요. 그럼 감독으로서의 소신 있게 자기가 하는 거지. 아, 얼굴도 보세요. 되게 강하게 생겼고 웬만한 얘기 있잖아요. 들을 것 같았으면 벌써 들었죠. 월드컵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팬들도 아 이해하고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감독이면 여기 한번 뜯긴다고. 근데 그거는 어쨌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11월 달에 평가전을 한 번 더 잡는다고 해도 해외파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벤투 감독 우리 이제 임기 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뒤면 이제 뭐 작별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자신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죠. 그 목표를 향한 방법을 자기가 정해놨다면 오로지 그것만 보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협회 쪽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벤투 감독 와서 초반에 어쨌든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데려온 감독이니까 돈을 많이 투자를 했으면 협회로서도 좀 뽕을 뽑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해주면 좋지만 안 해줘도 그만인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국 축구 미래를 위해서 어떤 뭐 시스템적으로 좀 도움을 준다든지 뭐 유망주들을 위해서 조금 팀을 보태준다든지 이런 거를 내심 바랬는데 그런 거에 그렇게 썩 협조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감독. A대표팀 감독으로 그렇죠. 온 사람이니까 네. 뭐 히딩크 감독은 네. 행사 같은 것도 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래를 보고 젊 어린 선수를 경험을 쌓게 해준다든지 과거에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막 K3 리그까지 가서도 얼굴 비치고 박수 받고 했었는데 네. 벤투 감독은 오로지 내 목표는 월드컵. 존중해줘야 되는 행복 아닌가? 당연하죠. 네. 아 근데 그 벤투 감독은요 어쨌든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제가 볼 때는 더 있을 감독은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두 개 세계 대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쭉 이어나가는 감독이 있는데 벤투 감독은 본인이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축구 입장에서도 네. 그렇게 갔을 때 좋은 인물은 아닌 것 같다. 남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네, 네. 결과로 책임을 지는 거죠. 좋은 성적 나오면 박수 네. 치면서 떠나는 거고 그렇죠. 안 되면 아무래도 벤투 감독도 이후에 어떤 감독 커리어로서 성적이 좋지 않다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거겠죠. 월드컵에서의 어떻게 활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이제 결과로 이제 말을 해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은 해요. 네. 예, 와 뚜껑을 열어봤을 때 예, 만만한 상대는 하나도 없긴 하잖아요. 네. 어쨌든 잘해서 좋은 성과를 좀 기다려 봐야죠. 그럼요, 그럼요. 최종 엔트리 발표.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는 시간 네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회부터 26명이거든요. 그렇죠. 확실한 선수부터 일단. 그 이 26명 자리를 채워 네. 나가 보겠습니다. 골키퍼 속도. 골키퍼 세 명은 확정적이라고 봐야겠죠? 김승규 그리고 조현우 송공근 송범근 이렇게 갑니까? 네. 네. 큰 이변이 없다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가겠죠? 그리고 왼쪽에 수비 쪽에 네. 김진수 무조건 간다고 봐야겠죠? 네. 홍철 세컨골 세컨에 확실한 선수부터 일단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홍철도 확실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명은 확실하다. 홍철 무조건 간다. 네. 그리고 김영권 권경원이겠죠? 권경원 그렇죠. 네. 그리고 김민재 가겠죠? 김민재는 월드컵 엔트리에 든다뿐만이 아니라 네네. 월드컵에서 90분 3경기 네. 270분을 다 뛰는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70분. 그리고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오른쪽 윙백 김문환. 김문환은 어때요? 김문환 무조건 간다. 저는 김문환.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간다는 선수 있습니까? 오른쪽에? 개인적으로 김문환이는 갈 것 같아요. 김문환이는 네. 일단. 그럼 김문환만 적어놓고 일단 넘어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김문환. 네. 네. 자 미드필드 정우영 큰 정우영 무조건 가죠? 정우영 하나 더 있죠? 손준호. 손준호 무조건 갑니까? 어, 저 손준호 무조건 갑니다. 손준호 그럼 적겠습니다. 네, 저 손준호 갑니다. 황인범. 황인범도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이죠. 270분 뛰는 선수. 아우 네. 네. 그리고 또 네. 이재성 간다고 봐요. 이재성 무조건 가죠.
아, 공격으로 넘어갈까요? 권창훈이 그냥 저거 물음표 오케이. 네. 황희찬? 황희찬,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도 네. 마찬가지 270분. 그렇죠. 황의조 가겠죠? 황의조 간다고. 네. 조규성이 부상에서 회복합니까? 조규성이? 네, 뭐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규성. 이렇게 하면 17명이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작은 정우영이? 작은 정우영 간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정우영. 누가 있을까요? 이번 두 경기로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누구요? 나상호. 아, 대기 명단에서 나왔던 네. 나상호. 권창훈. 저희가 지금 앞에 불러드렸던 네. 주전 자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교체를 먼저 한다면 가장 먼저 선택받는 선수들이 나상호, 권창훈이기 때문에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0명이거든요. 어, 20명입니까? 네. 야, 뭐 벌써 이게 20명이에요? 네. 와. 그러면 네. 이제 채워야 될 부분이 중앙 수비 백업이에요. 네. 센터백 김민재 백업인데. 야. 조유민? 지금 이번 평가전에서 부름을 받았던 건 조유민이고 경기를 못했죠 근데 네, 그 전까지 중용을 받았던 건 박지수거든요. 둘 중에 누가 간다. 둘 중에 선택. 야, 지금 폼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유민 봅니다. 정승현 가겠어요? 그러니까 정승현보다는 박지수가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조유민, 정승현 골라주세요. 최종 26위기 때문에 조유민 네. 조유민으로 21명 채웠어요. 와. 오른쪽에 지금 김문환 하나만 넣었거든요. 와, 여기가 지금 윤종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보다는 아 근데 김태환이가 왜 김태환이냐 윤종규냐? 아니 왜 못 뛰었을까? 그리고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 약간 저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김태환은 기찻길이다. 예. 일자로만 뛰고 근데 윤종규 김문환은 뭐 안으로 좀 언더래핑도 해주고 그런 면에서 벤투 감독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닌가.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1번은 김태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태환이 앞서는 지점이 무엇이냐. 이들에 비해서 수비적인 안정감이 좀 더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체격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공격으로 나갔을 때 킥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저 여기 저는 와 이거 어렵네요. 저기 저는 김태환이 갑니다. 김태환 저도 네. 김태환 밀고 싶습니다. 김태환 갑니다. 예. 그래도 네. 어, 그 저기도 있나요? 엄원상. 엄원상. 엄원상 사실 이번에 부상으로 빠졌습니다만. 네. 엄원상 충분히. 그런 2선 측면 자원 중에서는 가장 백업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선수가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엄원상 선수 충분히 데리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백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김진규라든지 이강인이라든지. 누가 부름을 받을까? 저는 만약에 하면 이강인 데리고 갑니다. 이강인. 네. 저는 어쨌든 요거 이강인 데리고 갑니다. 버리기는 아깝죠. 네. 백승호 데리고 갈까요? 홀딩의 수비형. 네. 정우영 백업은 손준호. 이재성 백업은 이강인으로 했거든요. 황인범의 백업으로 네. 백승호. 아무튼 약간은 좀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미드필더. 그동안 선택을 받았던 인물은 김동현 있고요. 김동현. 네. 백승호 있었고요. 내가 만약에 저기 감독이라면요. 네. 추천해주고 싶은 선수는. 네. 포항의 신진호. 아 근데 그 저도 너무 추천해주고 싶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예상을 한다고 했을 때. 아 이런 예상을 하면 벤투의 뭐,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백승호. 백승호. 에이, 진짜 네. 아 나 진짜 이거 짜증난다 이거. 네. 아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서 네. 왜냐하면 필요하거든요. 네. 신진호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해요. 네. K리그 저 방송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네. 신진호처럼 지금 잘하는. 마법사요 마법사. 없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이 미드필더를 더 데려갈 것이냐 아니면 중앙수비를 더 데려갈 것이냐 중앙수비를 5명으로 지금 오케이. 4명을 이미 뽑았는데 네. 아니면 측면수비를 한 명을 더 데려갈 것이냐 요게 근데 저는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 측면? 문제점이 측면수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머리가 아팠던 게 측면수비 과연 누가 갈 것이냐 이거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명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네. 이용 갑시다. 난. 이용? 네, 저 이용 갑니다. 윤종규 아니고? 아, 야, 윤종규가 갈 수도 있긴. 자, 아니, 제가 후보 불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기재, 강상우, 윤종규, 이용 중에. 야, 되잖아요. 네. 그냥 윤종규 가겠습니다. 윤종규로? 네, 그냥 윤종규로 딱. 네. 저는 윤종규 갑니다. 네. 저도 현실적인 가능성은 윤종규가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윤종규 선수도 왼쪽 뛰기도 하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도움도 하나 기록했고. 수비를 조금 더 냉정하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윤종규 갑니다. 자, 26명 나왔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골키퍼에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네. 3명. 그리고 김진수, 홍철. 오케이. 김영권, 권경호 왼쪽. 오케이, 오케이.
김민재, 조유민인가요? 네, 조유민입니다. 조유민 했고, 오케이. 김문환 오른쪽에 세 명입니다. 네, 김문환, 김태환, 윤종규. 네, 그리고 미드필드에 정우영, 손준호, 그리고 황인범, 백승호, 네, 이강인, 네, 정우영, 이재성까지. 네, 네. 그리고 측면에 뭐 손흥민, 권창훈, 엄원사, 네, 그리고 황희찬, 나상호, 네, 최전방에 항의조, 조규성 이렇게까지 하다가 또 부상 당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어쨌든 다른 선수 대체 예비 엔트리가 또 준비되어 있겠죠? 야, 예비 엔트리 신준호. 신준호 예비에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동경. 이동경. 그리고 이동준. 네.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이용 있을 거고요. 예. 골키퍼에도 문제가 됐으면 박지수. 네. 박지수, 뭐 정승현, 김동준. 골키퍼 김동준. 김동준. 이렇게. 양현준 못 들어갑니까? 아, 양현준은 안 될 것 같고. 예. 이기재. 조영욱. 아, 조영욱. 네. 항상 예비. 조영욱. 예. 조영욱 요 정도. 예. 요 정도로 주민규. 주민규 없어요. 그렇죠. 네. 이승우 없어요. 김대원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대원이도 네. 한 번쯤은 예. 엔트리 발표하는 날 저희 다시 한번 언제죠? 확인하겠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아, 좋았어요. 현장으로 갈까요? 야야야야. 뭐, 몰라겠습니다. 아, 현장에 여기서 해야죠. 아무튼 이거 비교해서 오케이. 우리가 방송하는 걸로 네. 부상당하지 말고 컨디션 잘 끌어올려서 대한민국 파이팅! 1, 2, 3 넘버원이죠. 슈퍼 세이브.